텐데, 또 누구 있어요? 헤라, 너무 간단하게 시간이 지금 30분 넘었는데, 3분 있어요, 3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헤라테라고 합니다. 저는 스리랑카 사람인데요. 지금 한국에 삽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2년 반 되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몰래 했던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샤워실에 가서 연주하고 세수했어요. 그리고 아침을 먹었어요. 먹은 한 후에 8시에 출근했어요. 회사에 가자마자 사장님한테 인사했어요. 인사한 후에 일 시작했어요. 12시까지 계속 일했어요. 12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어요. 좀 있다가 3시 30분에 마트에 갔어요. 마트가 모니카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는 닭고기 두 마리 하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고추하고 감자하고 토마토 옥수수도 샀어요. 물건을 사고 집에 보니까 버스를 타고 왔어요. 집에 와서 샤워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저녁을 만들었어요. 저녁을 메뉴는 밥하고 돼지 고기 가리하고 삼볼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보았어요. 공부했어요. 예달 하고 전화했어요. 우리 딸하고 네. 아니야 예달 기안네 라마이 기란 하는 예달. 애들 애들하고 전화했어요. 그리고 지금 새 한국말 수업에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주로 들어서